오케이. 먼저 리더스뱅크 1에서 5까지의 해당되는 단어들. 지난 숙제는 단어의 의미 내신 두 가지 모두로 학습하고 스피드 퀴즈 100점 도전하기. 또이 강의 아직 안 했으니까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마라 시험 2차 오늘 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명씩 가볼까요? 스튜피드. 멍청한 아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귀가 먹은이죠. 그렇죠? 귀머거리, 청각장애가 있는 이 뭐라고? Deaf죠. 아, Deaf. DEAF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죠. 이런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명사 이름씨죠. Deafness. 귀먹음 청각 장애 명사고요. 계속해서 shy. shy. 그렇죠. 내성적인 수줍음이 많은 shy. Shy. 오케이. 계속해서 수업 교훈 레슨이죠. Lesson. 오케이. 그다음에 lonely 외로운. 오케이. 이게 뭐야? 다음 외로움 이름씨죠. Loaned. 오케이. 그다음 take A out of school. A를 퇴학시키다. take A out of school. 그래서 silent 조용한 고요한 이런 뜻이죠. Silent. silent night, holy night 이라는 뭐 캐롤송 있죠. 오케이, 조용한 사일런트였고요. 그래서 가볼까요? Later. 다음에 나중에 see you later 할때 쓰는 거죠. 계속해서 thought 생각 또는 think의 과거형, 그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형도 되고요. 이름씨도 되고요. 무엇 생각 뭐 했다 생각했었다 생각되어진 이런 뜻들을 갖고 있는 thought고요. 그래서 mean meant 의미하다의 3단면식이죠. mean meant 의미하다 뜻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일하다 일 작업 뭐 작품. 그다음 오케이. 발랄한 쾌활한 조금 뭐에 반대말이에요. cheerful 반대말 아까 나왔죠. 비슷한 뭐 비슷 반 shy죠. shy 됐습니까? 수줍음이 많은 shy, 발랄한 cheerful. 오케이. 계속해서 그다음 그건 later고요. instead 대신해줘. 대신해 됐습니까? 대신에 instead 뭐 instead of you 하면 너 대신에 이런 뜻이죠. 너 대신에 instead of you, instead 대신해요. 계속해서 according to 뭔지 잘 모르겠다. 뭐뭐에 따르며 뭐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기가 말하는 것의 출처가 무엇인지 얘기할 때 according to the book 하면 되겠죠? 그 책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book 됐습니까? 뭐그 과학자에 따르면 test 하면 되겠죠? according to the scientist 됐습니까? 뭐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repor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신문 보도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report 됐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의 근거와 출처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 according to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맵 지도 지도죠. 그래서 care about care about 그잘 모르겠대요? 아, 여기죠. 아,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about it. 신경 쓰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안 들려. 뭐라고? 어? 아, 안 들려. 일단 어떻게 읽어요? calm이죠, calm. calm의 뜻이 뭐예요? 고요한, 침착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 calm 한번 해서 keep calm. 침착함이죠. 그렇죠. 좀 침착해라. keep calm. 됐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인터넷에 많던데 keep calm and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봐서 봐본 적 있지 않나? Keep calm and carry on. Keep calm. 뭐, 침착하게 계속 하던 일을 해. 뭐 이런 얘기죠. Keep calm and eat bacon도 있네. Keep calm and eat bacon. 침착하고 뭐 하래요? 침착하게 베이컨이나 먹어라. 이 말이지. 있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베이컨이나 드세요. Keep calm and eat bacon.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침착하지, 당황하지 말고 피자나 먹어라. Keep calm and eat pizza. 있습니까? 오케이. 침착하다, 침착을 유지하다. Keep calm. 오케이.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the same way. 됐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오케이. 그래서 이펙 affect 뭐라고요? affect 아직 이펙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영향을 끼치다. 됐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다? affect. 됐습니까? 뭐 cold weather affected people's 뭐 fashion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차가운 날씨가 affected 한다. 누구에게? People's fashion, 사람들의 패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영향을 끼치다. Affect. 오케이. 그래서 childhood.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in my childhood 하면 내가 어릴 때란 뜻이겠죠. 나의 어린 시절에 in my childhood. 오케이. 그래서 비밀이죠. Secret. 그래서 probably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아마도 그렇습니까? Probably he is a genius 하면 되겠죠. 아마도 그 사람 천재인 것 같아. Probably he is a genius. He may be a genius 이런 말도. 그다음에 계속해서 머물 중심? 뭐뭐의 중심. I am the center of univer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I am the center of the universe 하면 되겠죠. 내가 제리야. 내가 낸데. I am the center of the univer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uide 안내하다 또는 뭐 지켜주다 이런 뜻이죠. 안내하다 이끌다 guide. 이거 말고 L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죠. 뭐죠? lead LEAD 3단면실이 뭐였더라? lead, led, led 였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ve a look at 이런 말이죠. Why don't you have a look at this book? 이책 한번 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have a look at this book? 한번 쓱 쳐다보다. Have a look at. 계속해서 effect 효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쁜 효과 bad effec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ffect는 하다시고요. effect는 이름씨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행동하다가 보이는 행동하다 act 같은 말 비슷한 말 B로 시작하는 B behaves. I swear I behave. 그렇죠? 맞습니까? 행동하다 behave, act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이고 이거 마우스가 이거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죠? precious 무슨 뭔데요? 값진 것 또는 값진 소중한 my precious 이러잖아요. 맞습니까? 뭐 한물간 거 아니고 한참 지난 영화 하지만 나의 소중한 것 my precious 있습니까? Precious. My precious.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거 My precious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xpensive 반대말 보이네. expensive 반대말 cheap이죠. cheap 그 다음에 왕년에가 보이네. 왕년에 in the old days 됐습니까? 옛날 옛적에 in the old days 됐습니까?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in the old days in the old days 그 다음에 expensive는 아까 했네요. 그쵸? expensive 그 다음에 high salary 한번 보여서 high salary 높은 연봉 그쵸? 높은 봉급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높은 연봉 high sala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놀랍게도가 보이네. 놀랍게도 surprisingly 됐습니까? surprisingly he was a monster 놀랍게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여행하다 돌아다니다 travel 그 다음에 군발이 soldier 됐습니까? 군인 soldier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로마 로마 뜻이 뭔데? 로마의 됐습니까? 그럼 로마의 병사? 로만 soldi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로마 병사 로만 soldier 오케이. 그 다음 저건 뭔데? common이 뭔데? 그 얘기해! 그렇죠. 흔한 공통적인 됐습니까? 흔한 공통적인 common 됐습니까? 그 상식은 common sense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보통의 지식 common sense 됐습니까? common이 아니고요. comm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달리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뭐예요? 달리 말하자면 in other words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할 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을 때 좀 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때 뭐라 그런다? in other words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실 나는 괴물이었어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나는 괴물이었어? in fact I am a mons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백할 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은 in fac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샌드의 반대말이 보이죠? 샌드의 반대말 보입니까? 샌드의 반대말? 그렇죠? S-E-N-D의 반대말 보이죠? 그렇죠? 아. 샌드가 뭔데? S-E-N-D 참나 며칠 열심히 배웠는데 샌드의 뜻은 뭐고? 샌드가 무슨 뜻인데? 보내다죠. 보내다 그렇죠? 보내다 send a letter 편지 보내다 send a letter 그럼 send의 반대말 뭐예요? 가져오다 send의 반대말 안 보여? in 됐습니까? receive 됐습니까? receive a letter 편지 받다 receive a letter send a letter receive a letter 됐습니까? send receive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 대신에 너 대신에 너 대신에 instead of you 너 대신에 instead of you 이거 대신에 instead of thi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내다 지불하다 pay 달아나다 no 달아나다 run away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빠수다 Break, broken 3단 변신 했고요. 발로 차다 kick. Worth는 무슨 뜻이에요? Worth 해다 어? Worth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렇게 얘기해서 This book is worth reading 잘못됐다 My information is worth be paying 하면 되겠죠? Worth being paid My information is worth be paying $100 This book is worth reading. This book is worth reading. 뭔 뜻일까? 일단 worth의 뜻이 뭐예요? worth의 뜻이 가치가 있는이죠. 가치가 있는. 그럼 this book is worth reading. 뭐야?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맞습니까?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됐습니까? This book is worth read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Worth가 제일 어렵겠네요. 오케이. 뭐 안에 했어? 왜? 100점 맞기? 스피드 퀴즈? 아니요. 뭐 하고 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안 하니까 자꾸 틀리는 게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5구간이군요. 4부터 스트라이크부터. 몰랐어요? 아니, 페링 Full fail fallen이죠. Full fail fallen. 뒤에 걸려 하고 싶나? 예, 그랬나? 촛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Lean left, left. Lean left, left. 넘. Min man measure. Num. Strike, stroke, stroke. Strike, stroke, strike. Strike, stroke, strike. Stroke, 되고요. 아이고, 소리를 내고. Strike, struck, struck, stricken. Okay. 아, 그래서 이거 많이들 틀렸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얘는 lose, lost, lost. 다음. Pay, paid, paid. P-A-I-D죠.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Fall, fell, fallen. 다음 Lay, laid, laid. 얘는 lay 자체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시험 칠 때. L-A-Y죠. Lay, laid, laid야. 아, lay, laid, laid. 그 다음에 생각하다 Think, thought, thought. 아까 나왔죠. Thought가 명사로서, 이름씨로서 생각이란 뜻도 있고요. OK. 3반 애들이 숙제를 보내기 시작하네요. 카카와톡. 네네네. 조용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잠자다. Sleep, slept, slept. Sleep, slept, slept. 그 다음에 하다. Do, did, done. Do, did, done. Do, did, done. 네, 그 다음에 에세이로 시작하는 Say, say, said, said. Say, said 아니야. Say, said, said. Say, said, said. 이런 것들 다음에 시험 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했고요. 3. 오케이. Analogies, close sentences. 안 되겠네요. Close sentences. 오케이. Close sentences. 인터넷이 느려지고 있네. 인터넷이 없고 있어. 그래. 어디 있지? 기타는 그러니까. The appendix. 왜 이래? 나는 커넥티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일단 인터넷이 되기가 싫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까요? 어. To buy a gumbo, you spend some coins. To buy a gumbo, you spend spend some coins. 오케이, 2번 The river is too deep to walk across. 자, 그래서 한번 My uncle has a quill pen made from peacock feather. 자, 그래서 4번 Of course, feather is usually sharp and pointed and covered in smoke. A bird's 또 feather야? A feather is usually sharp and pointed and covered its mouth. 하고 있다. Big으로 바꾼다. A bird's beak is usually sharp and pointed and covered its mouth. Covers its mouth. 하셨다. 그래서 잠들어. License. Never drive a car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아, 이거 이거네. You happen to spot my brother in the movie. 다음 7번. Please
don't do on my belief. I don't want it to. Okay, 모르겠다. Okay, 다음 거. Your nose is above your mouth. 좋다. 다음. The doctor asked me to stick out my tongue so he could look inside my mouth. 좋다. Okay. 그래서 그럼 뭐야? 네가 못한 거. 뭔데? 너도 읽어봐. 아직도 모르겠어? 언제 누가 하는지? 금요일 날 졸업식이죠? 네. 좋겠네. 걔 코로나 하나도 안 좋아요. 초등학생 되기 싫다고요. 예, 그래서 뭐 don't please don't put on my sleeve. Yeah. I don't want it to. 뭐? 어버. Okay. 그래서 숙제 좀 하세요, 제발 좀. Okay. To buy a gumball, you spend some coins. 하면 맞겠죠. Hey, 뭔 소리예요? To buy a gumball. 금보를 사면. 금보를 사면? You spend. 아, 너는 뭐 한다? 사는 것을. 사는 것. 사기 위한. 너는 어떤 코인을 사용해야 한다. Okay, 그래서 이거 뭐 buy a gumball은 껌이죠, 껌. 껌을 사다죠. To 붙이면 뭔 뜻이겠어요? 뭐뭐 하기 위해. 그렇죠. 건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너는 뭐 한다? You는 spend 한다. 무엇을? Some coins. 동전을 사용한 동전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To buy one, but you spend some coins. 였고요. Okay. 그 다음에 the river is too deep. 그렇죠? 뭐 하기에는 to walk across 하기에는. 그럼 the river is too deep. 뭐야? The river is too deep. 그 강은 너무 깊다. 뭐 하기에는 to walk across. 걸어서 건너가기에는 빠져 죽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건너가다가. 다음, my uncle has a quill pen made from a peacock feather죠. Quill pen이 뭐야? Quill pen. 깃털 펜이죠. 깃털 펜. 그렇죠?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뭐가요? Quill pen이 뭔지 몰랐어요? 길펜. 길펜이라고 나오네. 얘도 길펜이라고 하네. 깃털펜 알죠? 길펜.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 아이고, 잘못했다. 지가 알아서 고쳤어. 이거 길펜이라고 그러죠? 본 적 있죠? 됐습니까? 본 적은 있죠. 써본 적은 없겠지만. 그 다음 피카가 뭐야? 피카? 새. 응? 새는 새인데 피카기 뭐냐고. 피카기야. 피카기 뭔데? 몰라요? 피카기 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삐걱거리는. 피카기 몰라요 뭔지? 에이 피카기 예쁘잖아. 삐걱거리는. 그래 말을 돼. 삐걱거려요? 삐걱거리나 볼까? 됐습니까? 얘를 보고 피카기라고 그러죠. 피카기 뭔데? 공작이죠. 공작. 그게 있을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누가 뭐 한대요? My uncle has 안 되죠. What? A quill pen. Quill pen은 quill pen인데 어떤? Made from a peacock feather. 됐습니까? 그래서 a quill pen made from a peacock feather가 뭔 뜻이에요? A quill pen made 공작새 깃털로 made 된 quill pen. 됐습니다. 여기서 made는 make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 세 번째 녀석이니까 당연히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길어서 뒤로 가는 거죠. 펜이 만들겠어? 만들어지겠어? 그렇죠. 만들어진이죠. 만들어진. 됐습니다. 공작새 깃털로 만들어진 깃털 펜을 가지고 계셔.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훔쳐왔단 말이죠. 됐습니다.
우리 삼촌은 갖고 있다. My uncle had. 초등학생끼리 싸운 거죠. 무엇을? A quill pen made from a peacock feather. 그다음에 bird's beak이죠. Is usually sharp and pointed and covers its mouth. 오케이. 그래서 sharp 뭐예요? 어떤 날카로운 pointed 어떤 뾰족한. 그렇죠? 맞습니까? 뾰족한. And cover. 그리고 뭐 해준대요? Cover 무엇을? Its mouth.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새의 뿌리는 일반적으로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Bird's beak is usually sharp and pointed. 그리고 입을 가려줍니다. And covers its mouth. 오케이. 그 다음에 Never drive a car without your driver's license겠죠. Never drive a car가 뭔 뜻이에요? 절대 차 운전하지 마. 이 말이죠. 절대 차 운전하지 마라. Never drive a car without your driver's license는 뭐예요? 너의 운전면허 없이. 있습니까? 운전면허 없이 절대 운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Never drive a car. 너의 운전면허 없이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Okay, did you happen to spot my brother now? Did you happen to spot my brother? 어디서? At the movie? Okay, happen to do. 하면 뭔 뜻일 것 같아? Happen to do. 무슨 일이 일어나? Happen to do는 happen의 뜻은 일어나던데 happen to do는 우연히 뭐뭐 하다죠. 그럼 happen to spot 하면 뭐 하다? 우연히 발견하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내 브라더를 우연히 만났냐 이 말이죠. 어디서? 극장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형 집 나갔는데 혹시 본 적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넌 my brother 우연히 만났니? Did you happen to spot my brother? 어디서? At the movi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on't pull on my sleeve. 그 sleeve가 뭐야? Sleeve가 뭐야? 찾아온 사람들은 알 거고요. 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슬리브가 뭐예요? 소매죠. 소매. 오케이. Don't put on my sleeve가 뭐예요? Don't put on my sleeve. 나의 채를 밀지 마라. 네? 슬리브가 뭐라고? 채. 슬리브가 뭐라고요? 소매라고. 소매. 아, 소매요? 아, 그걸 맨 줄 알았는데. Please don't put on my sleeve가 뭐예요? 나의 소매를 밀지 말라. 아, 푸시하지 말라고? 당기하지 마라. 네, 내 소매 좀 잡아 끌지 마라 이 말. Don't put on my sleeve. I don't want it to. 그럼 나게 뭐요? I don't want it to rip it. 그러니까 난 그것이 찢어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okay, 내 소매 좀 잡아 끌지 마. Please don't put on my sleeve. 난 그게 찢어지기를 원치 않아. I don't want it to rip. Okay, 그다음에 your nose is above. above하고 뭐 같은 말 over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너의 코가 있다. Your nose is where? 어디에? Above your mouth. 그러면 your nose 대신 your mouth로 바꾸고 그 다음에 your nose로 바꿀래. 네. 그렇습니까? 준비됐어? 봐봐. Your mouth is below your nose. 그렇죠. below 대신 쓸 수 있는 거? Und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sk A to do가 보입니다. Ask A to do. 네. Ask A to do. Ask A to do가 뭐였더라? Ask A to do. A에게 B를 물어본다. A에게 B를 물어본다. 그건 ask A, B 하면 되고요. Ask me a question. 나에게 질문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Ask A to do가 뭐였더라? 모르겠어요. Want A to do가 뭐였더라? Want A to do. A가 B를 물어. A가 B를 원한다고? A, want A to do인데? A가 do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 아, 좋아하는 걸 원한다고요? 무슨 말인가? Want A to do. I want you to read this book이죠. I want you to read this book이 뭐겠어요? A가 뭐하기를 바라는 거. 난 네가 이 책을 좀 읽기를 바래 이 말이죠. 나는 네가 이 책 좀 읽었으면 하고 바래. I want you to read this book. 그렇습니까? Want A to do가 뭐예요? Want A to do. And want A to 하다가 뭐예요? A가 뭐뭐 하길 원하죠? 그럼 ask A to do는 뭐겠어요? Ask A to do.
escape. 오케이. 중학생이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난 얘기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 SK2는 여러분들한테 네 번째 얘기하는 거네요. A한테 뭐가 있어? 자, ask는 물어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요청하다란 뜻도 있다라고 그랬죠? 뭐뭐가 그렇죠? 그럼 SK2는 뭐예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얘기하면 다섯 번째야, 그러면. 됐습니까? SK2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doctor asked me to stick out my tongue이죠. So he could look inside my mouth. 통구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The doctor가 asked 했대죠. 누구한테? me한테. 뭐 하라고? To stick out my tongue 하라고. 됐습니까? 네, 왜? So he could look 어디? Inside my hous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ick out이 뭐는 거야? stick은 막대기지만 stick out은 아니죠. 하다시로 딱 보이죠? stick out. 응. stick out이 뭐겠어? stick out. 네. stick out. stick out. 뭐 하다? 내밀다. 됐습니까? 그 의사가 요청했습니다. 누구 보고 뭐 하라고? 미 보고 to stick out my tongue 하라고. 에에 하세요. 이랬잖아. 이상하다. 우리 그냥 아 하세요. 그런데 얘들은 뭐 하세요? 에에 하세요. 이랬습니다. 그가 뭐 하기 위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디를? 내 입속을. 입속을 보려고 메롱 해보세요. 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의사는 나에게 나의 혀를 내밀라고 요청했습니다. The doctor asked me to stick out my tongue. 왜? So he could look inside my mouth. 입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To look inside my house, my mouth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close sentences. Close sentences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언어노짓을 하나요? 언어노짓은 하지 않았나요? 혹시 죄송한데? 새 책. 네? 새로운 책. 새로운 책.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제 새로운 책 말고 딴 거 하겠죠, 그쵸? 네. 오케이, close sentences. 책은 준비됐나요? 아니. 아니, 안 됐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그래서 뭐 말하기 시험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close sentences 프리수업했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언어지사하고 close sentences 뭐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 복습하기 시험 치는지는 알죠. 그 다음에 녹음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close sentences 단어지 의미 제시 두 가지 구조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제시 모드로 문장 2회 녹음하고 그 빈칸은 채워넣어서 답을 채워넣어서 읽으면 되겠죠.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했어. 이 강의 요거 안 했죠? 리더스뱅크. 아, 책이 없구나. 남부씨. 오케이. 그래서 리더스뱅크 꺼내봅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중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음 숙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저 녹음 숙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아니 유튜브 안 봤어? 지나가 네가 지각한 거 다 보고 있잖아. 유튜브 녹음 숙제 하는 건 많은데 얘를 녹음 어떻게 하는 거야? 녹음 어떻게 하냐고? 책 사. 지금? 뭐? 지금? 내가 언제부터 사라 그랬는데? 아니,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제가 알고 계신데 네. 좀 산에 있어가지고 뭔가 하려다가 너무 비슷한데도 비싸가지고 그냥 다시 하려고 그래서 못 그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number 1 1 category hip hop title
Essence darkness.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 읽어봤으니까 단어 읽어보고 끊어 읽기가 숙제였죠.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번에도 얘기했죠. Thomas Edison became deaf when he was a little boy. 오케이. When에 대해서 조사해오는, when에 대해서 조사해오시는데요. W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When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조사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when의 뜻. When의, 이 숙제를 하는 방법은 when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과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뜻을 조사해오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폰을 써도 되고 컴퓨터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 집에 있는 사전, 책 사전을 써도 되고요. when을 이렇게 쳐보겠죠. 이렇게 when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 when을 다시 한번 눌러서 뭐 이렇게 보입니다. 어디가 있나? When did you last see him? When can I see you? Sunday is the only day when I can relax. There are times when I wonder why I do this job. The last time I went to Scotland was in May, when the weather was beautiful.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부사로서 어찌시로 부사라는 건 이제부터 어찌시라고 알면 돼요. 그렇습니다. 부사가 뭐라고요? 부사가 무슨 시라고? 어찌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죠. I love his history when I was at school. I love the history when I was at school.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중에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deaf에 대해서는 예문 안 가져줘. 그러니까 deaf가 들어와 있는 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뭐 이렇게 사전에 치겠죠. 이어서 deaf를 이렇게 누르겠죠. 뭐 이런 거 있죠. She was born deaf. She was born deaf는 제가 했으니까 딴 거예요. 그러니까 She was born deaf. 이거 빼고 다른 것들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그 다음에 For this reason,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오케이. 쟤네 대해서는 대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대시 여러 가지 뜻과 이 문장에서 대시 뜻은 뭐냐? 그다음에 for this reason에 대해서 조사해 볼 거냐? For this reason의 뜻이 뭐였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Thomas Edison became deaf when he was a little boy.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For this reason,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쭉 읽어봤어. 얘 뜻이 이런 이유 때문에야. 그래서 그럼 되물어볼까? 뭐라고 되물래? 무슨 이유 때문에? 라고 되물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대답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여기 어디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뭐 했다? 너 티처가 또 됐죠? He was stupid 라고. 그렇죠. 이런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우리말로 얘기해달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For this reason이 이런 이유 때문에구나. 이렇게 배우라는 얘기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teacher가 thought that he was stupid라고 했냐라는 걸 우리말로 나한테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은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이런 문장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Thomas Edison을 바보라고 생각했니라는 대답이 여기 어디 있죠?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다 못했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조사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